1239번 문제 보겠습니다. 이 문제는 우리 친구들 이 단어 유형 11번을 꼼꼼하게 공부하신 분은 별 무리 없이 풀었을 거야. 삼각형이 될 조건, 삼각형이 되지 않을 조건. 이것만 좀 꼼꼼히 기억한다면 아마 충분히 풀었을 거라 생각해. 세 직선이 있어. 하나씩 L 나왔다. L의 직선은 X 빼기 Y는 1. 오케이. 뭐, 두 번째 직선은 N이라고 하자. X 플러스 Y는 3. 세 번째 직선은 N이라고 하자. 우리 친구들 X 플러스 AY. 이 세 직선이 있는데 좌표 평면에서 여섯 개의 영역으로 나누도록 하는 모든 상수 A값을 구하라고 했어. 그럼 직선이 세 개 있으니까 우리가 늘 했던 거 삼각형이 된 거 한번 해볼까? 삼각형은 모든 직선의 기울기가 서로 달라야 되지. 그럼 이때 영역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개가 된다. 이놈은 일곱 개가 만들어지네. 그럼 이 문제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구나. 그럼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뭐 있어? 두 직선이 평행하고 한 놈이 그랬지? 평행하지 않았을 때 이놈의 영역이 어떻게 되지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. 오, 맞네요. 오,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 있는 거. 첫 번째 조건은 친구들 두 직선이 평행하고 나머지 한 직선은 평행하지 않았을 때 이 경우가 있구나.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? 그 다음에 또 해볼까? 이제 세 직선이 다 평행하다. 그러면 좌표 평면 영역이 몇 가지? 하나, 둘, 셋, 네 가지네. 이 경우는 안 돼. 네 가지 경우는 안 되네. 안 돼요. 이 경우도 안 돼. 그냥 나머지 있다고 친구들 뭐 있니? 우리 네 가지 했잖아. 그렇지? 한 결점에서 세 직선이 만났을 때 그렇지 우리 친구들. 그럼 이 경우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오! 여섯 개 영역 만들어진다. 그렇지? 이것은 그렇지.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났을 때.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났을 때. 만난 경우. 만날 경우네. 경우라고 할까? 이 경우 다 구하면 되겠죠. A값 됐습니까? 우리는 상큼하게 세 직선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이 네 개밖에 없잖아 우리 친구들. 시험에서 유형 11번은 이것만 열라 뻥따 이랬었죠. 그래 안 그래? 보겠습니다. 그럼 첫 번째부터 해볼게. 첫 번째 그림으로 해볼까? 첫 번째 경우부터. 그러면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기울기가 서로 같은 거지. 그럼 L의 기울기 얼마니? L의 기울기는 그렇지 1이죠. 그 다음에 스몰 M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죠 우리 친구들. 됐습니까? 일반 고치면 y는 x 플러스 x 마이너스지. 이놈은 y는 그렇지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니까 기울기가 됐습니까? 그럼 세 번째 기울기 이 l과 평행할 수 있고 그렇지? 이 둘이는 평행하지 않으니까 이 평행할 경우 그렇지? 그 다음에 또 이놈과 이 m과 평행할 경우 두 가지가 있겠죠 우리 친구들. 그러면 L과 평행할 때는 기울기가 1이 돼야 돼. 오케이? 그럼 이놈 일반으로 고치면 Y는 그렇지? 마이너스 A분의 1 X 플러스 4가 되니까 이놈의 기울기가 1이 돼야 되니까 A는 얼마가 돼?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또 M과 평행하면 되겠죠 우리 친구들. 그러면 이놈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A는 1이 되겠지. A는 마이너스 1 A는 1이 되겠다. 됐습니까? 이제 두 번째 경우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요. 교점이니까 그렇지 연립방 정식이지 이 교점을 먼저 구해야 될 거 아니야. 그래 안 그래? 그럼 이 두 직선의 교점을 먼저 구하면 되겠다. X 빼기 Y는 1 X 플러스 Y는 3 추억 돋는다. 연립 둘이 더하면 우리 친구들 2X는 4니까 우리 친구들 X는 2가 되겠어. 그럼 X좌표는 2가 되고요. 2를 여기다 대입할까? 2에다 1을 빼야 1이 나오겠지. 그래서 2,1을 지나네. 이 두 직선이 2,1을 지나니까 이 직선도 어디를 지나야 돼? 2,1을 지나야지. 그렇지. 그럼 X에다가 2 넣고 Y에다 1 넣으면 되겠죠? 우리 친구들. 그러면 A는 그렇죠? A는 그렇지? 2야 가면 4 빼기니까 좀 어렵지? A는 2가 나오겠다.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 친구들 A는 2가 나오겠어. 됐어요? 그럼 모든 상수 A값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1 곱하기 2가 되고 우리 친구들 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. 됐습니까? 그래서 좌표 평면 6개 영역으로 나누어 가는 세 직선에
경우는 그렇지? 두 직선이 평행하고 한 직선이 만났을 때, 평행하지 않았을 때, 뭐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났을 때, 그 경우의 수가 되겠구나. 됐습니까, 우리 친구들? 예.